대선에서 패한 이재명 후보도 오늘 오후에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 눈물을 보였는데요. 오늘 오후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진 사람한테 꽃다발이네.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고 또 성과를 냈지만 이재명이 부족한 0.7%를 못 채워서 진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이 부족한 후보에게 있습니다. 날씨는 오늘로 완연한 봄인데 어쩌면 민주당은 겨울로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하는 걱정어린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렇게 우리를 미움이 다 안 가셨구나. 정말 저희가 대표된 이래 그렇게 이재명 후보님도 반성하고 우리 모두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부족했습니다. 각자 대선 후보 당대표 다 반성문을 썼던 오늘 해단식이었습니다. 저희 뉴스탑탑 방송 직전에 민주당 내부 상황도 속보성으로 들어왔는데 한번 볼까요?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송영길 대표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습니다.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다. 국민들의 투표 결과 겸허히 받아들인다. 비대위원장의 윤호중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장 변호사님, 대략 예측했던 수순이긴 한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체제로 갔고 총사퇴, 앞으로 어떻게 좀 쇄신하겠다는 메시지가 오늘 좀 나왔습니까? 네, 일단은 사실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패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단 이 지도부가 물론 책임을 지지만 지방선거나 이런 일정들을 생각해서 좀 조용하게 수습하지 않을까라는 또 견해도 있었는데요. 또 아무래도 당 지도, 민주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는 모습, 그 쇄신의 정치를 보여줘야겠다라는 이제 결단으로 일단 지도부가 다 사퇴를 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건데요. 예. 일단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고 5월 달에 우리가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되어 있긴 한데 그 선거를 차라리 4월이나 이때로 당겨서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서 그분이 이제 비대위 체제까지 맞는 방안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내일 이제 의총을 열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예. 장 변호사님 말씀은 그럼 윤호중 원내대표도 비대위원장이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공백을 둘 수는 없는 것이 일단 지방선거가 6월에 있기 때문에 일단 당으로서는 빨리 이 상황을 수습하고 또 국민 여러분께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한시도 또 저 허비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화면을 좀 같이 볼까요? 고민정 의원, 수척해진 이재명 후보에게 심장이 쿵쾅,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눈물 쏟아진다, 울지 마라 대한민국. 실제로 일부 당직자가 눈시울을 붉어줬고 송영길 대표, 우상호 본부장도 글쎄 좀 슬픔을 감추지 못한 화면도 여러 화면에 좀 포착이 됐어요. 이 사진들입니다. 이낙연, 이재명, 송영길, 우상호, 직함 생략한 4명의 대선 후보, 대선 후보를 비롯한 4명의 민주당 지도부가 침울한 표정으로 해단식에서 있었습니다. 차장 교수님, 그런데 네. 이재명 후보가 이런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지만 제가 0.7%를 채우지 못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진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졌다. 뭐 이런 표현을 한 것 같네요. 아마 뭐 지금 패장의 입장에서는 뭐 일종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자기 책임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 향후 지금 패배한 민주당이 오늘 비례 체제로 전환됐지만 그걸 책임을 둘러싼 여러 가지 내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번 패배는 나의 책임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우려되는 이런 당의 내분 자체를 막겠다는 그러한 저는 뭐 이제 좀 심려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새벽에 뭐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승복 연설을 흔쾌하게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난번 미국 대선과 비교했을 때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 역사가 미국보다 상당히 짧지만 그러나 민주주의 수준은 훨씬 더 높다는 부분을 상당히 저는 뭐 좀 이렇게 좀 높게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예. 이 당분간은 이재명 후보가 휴식을 취하겠지만요. 어떻게든 향후 정치 행보를 다시 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에선 과거에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정치 끝내기에는 아직 너무 젊어요. 동네에서 아이고 제가 바로 그 사람이야 이런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만나기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막 차라도 한잔하고 싶고 얘기라도 한번 하고 싶고 제가 성남시장 마친 다음에 우리 성남시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정치인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어떻게 약속을 안 지키겠습니까? 1년 동안 이재명 후보도 쉼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휴식은 취하겠죠. 근데 이도훈 의원님. 네네. 63년생인가요? 4년생인가요?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는 63년생인데 공식적으로는 64년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면 50대 중후반이고 아직은 뭐 정치 역정을 펼칠 나이가 충분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쉬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뭔가 어떤 선거에 도전하는 등 이제 정치 행보 뭐 혹은 차기 대선에도 도전할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반드시 돌아온다고 봐야죠. 길든 짧든 그 휴식 기간은 가질 겁니다. 그렇지만 지난 선거에서 48%의 득표를 기록한 대선 후보가 그냥 물러나는 법은 그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돌아올 건데 돌아오기 전에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있는 거죠. 우선은 이제 당내에서도 그 견제하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친문 세력이라든지.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본인 스스로의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선은 그 대장동, 백현동 이런 수사 관련 그래서 과연 그 제기된 대로 선거 때 좀 과장되긴 했겠지만 뭐 배임과 관련한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본인과 부인 그 법인 카드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공무원을 사적으로 남용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선 의혹을 해소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이전에 선거 초반부터 우리 이 후보를 그 괴롭혀왔던 문제들 이른바 이제 도덕성의 문제들이죠. 가족 간의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바꾸기나 신뢰의 문제 이런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전환하고 개선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휴식 기간 동안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돌아온다고 이도훈 의원님은 전망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정치 다시 한다. 장 변호사님, 이 얘기 짧게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건 아주 일부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친녀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후보가 진 게 바로 심상정 후보 때문이다라는 여론도 분명 있는 듯합니다. 전혀 적절한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사실 원래 지지하셨던 분들께서는 0.73% 차이로 졌으니까 참 아쉬운 마음이 크신 것도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 아쉬운 마음에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심상정 후보가 받은 2.37%의 득표도 국민들의 또 소중한 투표고 그 투표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식의 반응은 지금 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차 교수님 여당의 이제 다당제 얘기, 협치 얘기도 있었고 실제로 비례대표를 했던 지난 정치 때 정의당과 민주당에서도 갈등이 좀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로 지난 총선 때 그 정의당의 협조에 의해서 준연동 이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정의당의 그 어떻게 보면 그 뒤통수를 민주당이 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업보라는 차원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저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이재명 후보 얘기, 심상정 후보 얘기까지 차례로 만나봤습니다.